열세한 유명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는 살아생전에 반려묘 슈페트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이며 유산을 상속할 뜻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슈페트를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존재라고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귀여운 냥이들과 함께합니다. 고양이에 대한 모든 것. 고양이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 고양이를 키우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안내서. 고양이를 부탁해! 2019년을 맞아 고부회가 진행한 입양 프로젝트 프로듀스 제로. 네, 모두 기억하시죠? 애니멀 호더에게 유기됐던 20마리 고양이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했었는데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이제 뮤지션 권진아 씨. 네. 네.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궁금해 하시고. 주변 분들이 이제 고부회를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그 행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미양철 선생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한 두 달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오~ 네. 일단은 고부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감사합니다. 그 개인 SNS를 통해서도 홍보까지 해주시고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가지고 지금 입양이 착착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 잘 됐네요. 저도 그 SNS로 홍보해주시는 분들 네네. 봤거든요. 제가 이제 몰래 계정을 하나 사서 영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프로듀스 제로 20마리의 멤버들 과연 어떤 곳으로 입양을 갔을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저도 궁금해요. 나쌤도 궁금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프로듀스 제로 그 후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작년 9월 인천의 한 원룸에서 발견된 20마리의 고양이들 기억하시나요? 고부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입양 프로젝트 프로듀스 제로를 통해 녀석들의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기로 했었는데요. 80여 명의 신청자 중 첫 번째로 선정된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안쟁이를 입양하게 된 제가 제 아이를 직접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해줬기 때문에 아토미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한동안 무기력증 그리고 약간의 우울감. 또 다른 묘연을 찾아간 미아홍철 수의사. 잘 지내셨어요?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역시 대장이는 똑같네요. 한결같네. 다시 만나 반갑다옹. 안녕. 털 색깔도 이제 거의 다 빠졌다. 괜찮아졌다. 호기심 많은 브리는 여전히 사냥놀이에 푹 빠져있네요. 귀 어떻게 자는 거. 잠꾸러기 체다도 반가워. 열악한 환경에서도 씩씩하게 지내는 녀석들이 그저 기특할 뿐입니다. 아이고. 바로 그때! 찾아보세요. 운명적으로. 그의 마음을 훔친 냥이는 눈부신 미모를 자랑하는 앙증이네요. 정말 왜 그날 앙증이었을까라고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구석에서 앙증이가 그냥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는 모습이 그냥 천사 같더라고요. 오,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품에 안았는데 너무 이렇게 착 안기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것처럼 얌전히 이 동장에 들어갑니다. 어디 가냐? 애기들 다 왔어. 앙증이와의 이별을 눈치챈 듯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묘생을 시작하는 앙증이. 미아홍철 수의사도 다시 집사가 되었습니다. 작성하는 낭만이 있어요. 계약서 작성으로 입양 절차 완료.
자, 일단은 여기에 좀 있고. 무서워. 아빠가 맛있는 거 줄까? 맛있는 거? 이제 수의사 미영철은 가고 눈에서 꿀 뚝뚝 떨어지는 집사만 남았네요. 안승희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정도면 오늘 밤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2-3시간 정도는 나와서 조금 잘할 것 같아요. 다행이네. 행복한 집사 라이프 시작인가요? 그날 저녁 누구냐오? 천하의 미영철도 애가 탑니다. 모두가 잠든 밤 드디어 안증이가 얼굴을 보이네요. 어? 저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어. 아, 저 관절 카메라 잡혔구나. 어, 잠깐 나왔었네. 어, 잠깐 나왔었구나. 과연 안증이는 새로운 집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를 부탁해서 나왔습니다. 아이고요. 오늘 어떤 문제 있으세요? 저희를 부르셨어요? 네? 어떤 문제? 왜 오신 거예요 오늘? 저희 집에? 어이구, 어이구. 왜긴요? 앙증이 만나러 왔죠. 정말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자기 영역 확장해 나가는 게 보였고, 그리고 영역이 확장이 되고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 그때부터는 사람한테도 좀 더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사모님. 제 이름은 사모님입니다. 조금 더 정말 잘 모시고 싶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사모님으로 기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노는 것도 훨씬 과격해지긴 했거든요. 와, 좋았다. 사냥놀이도 하고 촬영하는 거 안 나오고 간식도 먹고 사모님 생활 할만하죠? 아, 정말 편하다며. 우리 사모님은요, 호기심도 부침성도 만점이랍니다. 너 촬영할 거야, 거기서? 이거 귀엽다. 오늘은 내가 1일 스태프다냥. 이번엔 사모님의 러브하우스를 만나볼까요? 수직 공간. 수직 공간 설치가 돼 있고, 밥그릇과 물그릇 거리를 잘 떼서 이렇게 제공을 한 거. 중간 길목에 밥이랑 물 마실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작은 방에 들어왔을 때도 여기 밥이랑 물이랑 먹을 수 있는 장소에서 총 세 군데씩. 내 방보다 낫다 진짜. 창밖에 지금 보시면 저기 까치 있거든요. 그래서 새들이 되게 많이 날아다녀서 여기 앉아가지고 밖에 보면 하루 종일 좀 지겹지 않고 재밌게 쉴 수 있어요. 평소에 이 동작이 일상 생활 공간에 있어야 다음에 이제 병원 갈 때 얘가 조금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화장실을 보시면 아이가 평소 잘 쓰는 방 안에다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화장실 점검에 나선 앙증이. 마음에 드는 것 같죠? 야, 너 카메라 들이대는데 부끄럽게. 득변하셨습니다. 여기는 한적한 거실, 네, 한 뒤퉁이에 있는 화장실이고 지금 저쪽 공간에 있는 것보다는 크기가 더 큰 화장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양이가 집에 한 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은 두 개가 있으면 좋아요. 가끔 화장실이 더러우면 실수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사모님 사료 줄 때 그람수 달아서 주려고 제가 구입한 미세저울이고 39.8. 역시 사료도 줄 때 한 장소에 다 주지는 않고요. 오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아이들 습성을 고려해서 여러 군데 좀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기르시는 집사님들이라면 소파디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뒤쪽을 보시면 공간도 떼져 있지만 제가 추가로 터널 설치까지 했어요. 디테일이 살아있는 공간 활용은 기본이고요. 사냥놀이가 끝나면 장난감은 보이지 않게 잘 숨겨두시는 거 아시죠?
장난감은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요일별로 하나씩. 짜라짜란 짠 짜라라라. 와, 이야, 진짜 엄청 많다. 또 통장이 또 통장이 되셨네요. 또. 매일매일 다른 장난감으로 놀아주는 집사가 있어서 사모님은 요즘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집 밖에 나가서 되게 하루에도 여러 번 사모님 생각이 나요. 지금 사모님 뭐 하고 있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항상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집에 새로운 생명체가 딱 오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계속 쓰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범집사 전도사가 되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모든 집사님들이 모범집사가 될 수 있도록 노하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스 제로, 그 두 번째 입양자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말랑이 보드리 입양자 김현진입니다. 고양이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그리고 고무애를 굉장히 애청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나가고 싶은 네,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양이를 부탁해 김영철 수의사입니다. 보드리랑 말랑이 좀 보러 왔는데. 네, 보드리랑 말랑이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아, 이쪽 방에 네네. 있어요? 네. 보드리는 저쪽에 있고요. 요 밑에 숨숨쉬고 있는 아이가 보드리예요? 네네네. 아. 그리고 저기 그 뒤에 지금 말랑이 있는 정말 숨어 있어요. 아, 말랑이가 훨씬 겁이 많구나. 네, 말랑이는 조금 졸리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고면이다.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원래 기르시던 고양이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어느 정도 기르셨던 거예요? 한 두 달 정도? 한 두 달만? 네, 두 달 정도 같이 있다가 이제 숨을 이제 아, 호흡이 되게 안 좋아졌구나. 네, 호흡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데리고 갔었는데 네, 그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심장에 이제 종양이 있다? 그런 거 들었었고, 그게 치료가 아니야, 안 되고,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냥 이뇨을 계속 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한 번도 모코를 잊은 적은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괜찮아지셨어요? 네, 네, 많이. 네, 많이 괜찮아졌고, 이제 그때 이후로 고양이를 다시, 안 그치. 되겠다. 내 인생에 네, 고양이는 없다. 없다. 내가 다시 네. 반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랬는데, 그 프로젝트, 제로 프로젝트 네.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잘 갔으면 좋겠다,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응원하는 마음에. 응원을 하다가 제가 지원스러웠어요. 저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를 잃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 소중하다는 걸 알잖아요. 이 친구가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의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더 알 수밖에 없어요. 아,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고 오늘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김쌤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